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23일 목요일 마감 방송 그리고 바이오 핫 세븐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한, 중국의 우한 지역에서 발생된 폐렴 환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확산돼 나가는 그런 조짐들 때문에 상당히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0.93% 하락, 코스닥은 0.39% 하락. 자, 중국 상황 잠깐 한번 볼까요? 중국이 상당히 낙폭이 컸던데요. 2.75% 하락입니다. 홍콩도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홍콩도 보시면 항셍 1.89% 하락. 자, 홍콩 H 2.41% 하락. 지금 전반적으로 아시아권들 니케이도 0.98% 하락. 낙폭이 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열리고 있는 미국 선물상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장중에 하락폭, 우리 장중에 하락폭 조금 확대하다가 지금 걷어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우 선물은 0.05% 하락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은 0.03% 강보합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자, 우리가 연휴 이제 시작됩니다. 내일 그리고 월요일은 대체 연휴로 이틀 쉬게 되는데요. 미국은 아마 계속 열리는 걸 알고 있는데 중국은 30일까지 휴장이에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중국이 휴장을 한번 하면서 길게 하면서 그동안에 폐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습이 잘 된다면 후폭풍이 좀 별로 없을 거고요. 지금 예전에 사스와 같은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면서 상당히 전 세계가 지금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은봉 보십시오. 와, 은봉 진짜 커요. 자,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 비교적 뭐 선방했다 할 수 있는데, 자, 기관이 너무 많이 던져서 아침에 제가 좀 되게 화가 났었거든요. 그죠? 외국인이 1400억 밖에 안 던지는데 기관은 4700억 던졌지 않습니까? 아침에 뭐 4000억이 이렇게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좋다 이겁니다. 어제도 2800억 안 사고 어제도 던졌으면 화가 좀 덜 났을 겁니다. 근데 어저께 이렇게 가는 것처럼 강하게 사주고 그 다음날 꼭 페이크 친 듯한 느낌으로 강하게 매도하니까 되게 화가 났었거든요. 그죠? 자, 그런데 아시아권 다 같이 밀리니까 인정합시다. 인정하고요. 자, 그렇다면 전전일이죠. 여기 음봉 1% 빠질 때는 밑으로 빠질 것이 거의 확률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의외로 앞전 음봉을 다 말아 올리는 양봉 나와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여지없이 좀 흔들림 나옵니다. 인정. 자, 코스닥도 비교적 양호하게 마무리 됐으니까 화요일날 다시 재개했을 때 다시 우리나라 시장 재개했을 때 낙폭 없이 반등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한번 가져보고 지켜보겠습니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지울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업종별로 한번 보시자면요, 이제 IT 전기전자가 뭐 드디어 조정 다운 조정이 좀 나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대 하락. 이거 뭐 기관 외국인이 줄였을 거 뭐 불 보듯이 그죠? 뻔한 것 같고요. IT 전기전자 그동안 강세 보였었는데 오늘 조정 좀 나오고요. 자, 현대차가 어닝 스프라이즈 발표하면서 게다가 걔들 뭡니까? 그죠? 외국계 헤지 펀드 엘리엇입니까? 걔들이 이제 다 팔고 나갔다. 그러면서 이제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도 해소가 좀 되고 하니 이틀 연속 지금 10%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 같이 올라갑니다. 만도, 현대글로비스 이런 종목들 같이 올라가는 상황이고 삼성물산, 그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상당히 어닝 스프라이즈 기록했다 그러거든요.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잡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상승한 그런 모습이고요. 휴대폰 부품은 오늘도 강세 보입니다.
그죠? 게임주들 비교적 양호하고요. 자, 나머지 섹터는 비교적 약세인데요. 바이오, 코스닥 바이오 종목들 제법 낙폭 있고요. 화장품 관련주들, 그리고 면세점 관련주들 제법 낙폭 있습니다. 직격탄 맞는 거죠. 그 정도 상황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부 종목들 한번 챙겨보죠. 자, 우리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 그리고 오일솔루션은 시장 낙폭에 대비하면 양호하다 이겁니다. 오일솔루션은 오히려 플러스고요. 셀트리온은 0.57이면 뭐 시장 빠진 거에 비하면 양호한 선방을 했다 그렇게 볼수 있는데요. 자, 먼저 오일솔루션부터 잠깐 챙겨보고요. 셀트리온 나중에 바이오핫세븐 연결하면서 바로 하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솔루션 여기 보시면 48,500원권 잘 지지하면서 이중 바닥 형성하고 바닥 자꾸 올려가면서 상승 시도 자꾸 나오고 있으니 별 무리 없다. 걱정된다는 분 계셨는데 걱정하들 마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올라갑니다.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죠? 5G 종목들 중에서 추세 가장 괜찮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KMW 아침에 던지겠다 했는데 크게 많이 던질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올라가다가 뭐 결국은 조금 밀렸습니다만 적절히 본인 비중 조절하고 싶어 하셨으니까 조절하셨다면 나중에 오늘은 저는 매수하지 마라. 어떤 종목이든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의견 드렸고요. 비중 조절한 부분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은 66,000원까지 반등 한번 노려 보셔라 말씀드렸고 셀트리온 정도는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에 비하면 RFH 하시는 여기 35,000원권 장이다 그랬어요.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 잘좀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 의견 위에서 드렸고 뭐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30% 캡룰 때문에 매물들이 조금 나올 거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조정받는 5만 7, 8천원권까지 조금 조정받고 난 이후에 적당히 단기 트레이딩 하시기를 권유드릴게요. 자, 오늘 기관 매도 많이 나왔습니다. 외국인도 매도 좀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 자, 고점 부위에서 밀립니다. 20일 깰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죠? 20일 깨면 여기 밑으로 9만 2천원권까지 처지게 된다면 여기에 저점, 여기에 저점, 그리고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올라올 거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하단에 지지를 받는 그런 상황에서 적절히 또 분할 매수 접근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번을 또 기회 삼아야 돼요. 무슨 기회? 그동안에 편입을 못하신 분들이라면 우리는 차익 실현들 다 하고 나서 지금 추가로 하락하는 부분들 안 토해내고 있는데요. 은꼬님 자, 퍼펙트입니다. 네이버 던지고 난 다음에 쭉 밀렸고요. 카카오 던지고 난 다음에 쭉 밀렸어. 그죠? 자, 하이닉스도 뭐 던져 한 이후에 뭐 크게 올라간 거 있습니까? 그 자리입니다. 오히려 약간이라도 득 보고 팔았어요. 매도 포인트보다 밑에 내려와 있습니다. 아쉬워하지 말자. 올라가도 아쉬워하지 말자.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고 있죠. 다음 기회 딱 노리고 다시 들어가면 돼. 위험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계속 말씀 이어가자면 그동안의 주도주 성향의 종목들 내가 다른 종목에 들어가 있어서 내지는 너무 많이 올라서 접근을 못했다면 이제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죠? 기회가 오는 거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접근하시면 된다. 네이버도 지금 현재 제법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이버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까지 왔어요. 이제 왜? 이 월봉으로 보시면 거의 탑 근처거든요. 그러니까 쉼없이 올라왔습니다. 일단 조정받으면 제법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네이버가 아무리 좋은 회사라 하더라도 조금 네이버는 추세가 이제 고점 징후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좀잘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카카오는 16만원권 정도 여기 직전 고점대 여기 인근 정도로 밀리면 접근 가능합니다. 자, 삼성전기 야잘 가요. 잘가 밀리질 않아요. 이 LG 이노텍 오늘 날랐습니다. 뭐 실적 발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날랐어요. 그죠?
후성 이런 종목도 이러한 포인트 잘 익혀 놓자 말씀드렸고, 그죠? 올라가죠. 자, LG화학. LG화학도 눌림목 구간 다 기다리고, 호텔신라 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78,200원에 매수 의견 드렸고, 오늘 아침에 그냥 끊고 나온다 그런 의견 드렸어요. 끊고 나왔으면 손실 없습니다. 신세계도 좀 출렁출렁 거리고요. 아무래도 퍼시픽도 아침에 3%대 하락대 끊어, 그죠? 그리고 다 끊어 말씀드렸습니다. 손절했습니다. 손절폭 2% 정도입니다. 손절 2%밖에 안 되는데 좀 더 버틸만 하지 않냐? 더 빠질 것 같거든요. 더 빠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미련 부리지 말고 여기 쳐지면 20만 원 사놓으면 돼요. 그죠? 그렇게 기다리시면 되고, 지금 현재 중국 관광객들 내지는 중국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직격탄을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걸 수도 있어요. 차익 실현의 빌미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 면세점 내지는 중국 소비주들, 화장품주 이런 종목들. 자, 조선주가 좀 조정권에 들어왔어요. 좀 조정권에, 그죠? 조금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추세는 뭐 상승 전환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차익 실현, 여기서 차익 실현 의견 드렸고 쭉 밀리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 2차전지, 양극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는데, 그죠? 이게 눌려줘야 돼요. 자, 나머지 종목들은 다음에 또 천천히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자, 셀트리온, 여기 볼린저 밴드 하단 지지하면 별로 문제없다. 17만 천원권 지지하면 별로 문제없다 말씀드렸고, 기관 외국인이 제법 3일 동안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은 외국 기관은 파는 것으로 나오고, 외국인은 나중에 집계가 좀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저점 부위를 이렇게 자꾸 올리면서 현재까지 잘 버티고 있어요. 자, 휴일 끝나고 난 다음에 빵 하고 18만원을 돌파한다면 18만 6천원, 1차 목표, 2차 목표 20만원권, 19만 7천원, 여기 노려볼 수 있다. 잘 밀리지 않는 것으로 봐서 가능성 충분히 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Yo, disco. 형한테 세배해야지.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이런 거 참고를 하시면 돼요. 은꽁님, 디스코. 이런 거 참고하면 돼요. 뭐? 시장이 낙폭이 있는 상황에서 안 빠지고 잘 버티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시장이 돌아서면 어떻게 된다? 가장 먼저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그죠? 왜? 누군가, 이거, 안 빠지게 틀어막고 있다는 거거든, 누군가가. 그죠?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어. 갑자기 그거 생각나네.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어. 가 아니고, 누군가가 셀트리온을 막고 있다니까, 못 내려가게. 그죠? And, 누군가가 위에서 밀고 있어. 누구? 공매도 세이들. 누군가가 위에서 틀어막고 있는데, 누군가가 밑에서 받치는 애들도 있어. 그러면 막 싸움 일어나는 중이에요, 지금. 내지는 일부러 슬슬슬 밀어가지고 좀 틀어내기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도 든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자, 현대차. 닥터케 여기서 진짜 매수 의견 드리고 싶었거든요. 특히 누구한테? 우주님한테 매수 의견 드리고 싶어서. 진짜요. 거짓말이면 제가 전문가 안 합니다. 왜? 여기가 딱 낙폭과대 그 부분들 자꾸 설명하면서 여기가 눈에 딱 들어왔거든요. 그죠? 요거를 매수하라고 할까 하다가 그냥 패스했는데, 했으면 얼마 좋았을까. 하지만 이거 못 먹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야지. 왜? 여기 가면 팔거든요. 여기 가면 팔으라고 난리 칠 거기 때문에 목표는 여기까지만 먹어가는 게 목표인데, 의외로 현대차가 날랐어. 그죠? 그렇다면 이제 상승 추세 전환이기 때문에 여기 과정은 패스하고요, 적당하니 눈목 주는 12만 5천원이나 이 정도 권역 오면 이제 사 들어갈 수 있는 현대차를 이제 앞으로 관심 가지자는 이야기 좀 넣을 겁니다. 그죠? 기아차도 뭐 반등합니다만, 기아차보다 이제 현대차 쪽으로 제가 이야기 좀 할 사항이 많아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옆으로 좀 샜는데요. 자, 요점이 그겁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관점을 위로 갈 수 있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비교적 저점 부위에 있는 낙폭이 좀 있었던 종목들도 터나는데,
이런 건설주처럼 이런 종목들도 돌아서는 입장인데, 물론 이게 이제 저녁 때또 밀리죠. 이게 하락 추세니까 그래요. 그죠? 돌아선다. 반등 시도 나온다. 이 정도는 이야기하지만, 괜찮으니까 사자 이 소리는 안 하잖아요. 그죠? 왜 하락 추세에 전부 다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셀트리온은, 그죠? 관계 없다 이거죠. 그래서 갈수 있다. 지금 자꾸 그렇게 제가 밀고 있어요.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수익 나고 저는 체면 좀 체리고,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비교적 양호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양호, 그죠? 시장이 그렇게 흔들리는데 딱 버티고 있거든요. 아마 위쪽으로 가려는 모양입니다. 그죠? 양호. 셀트리온 제약은 그에 비하면 삼형제 중에 가장 힘 없어요. 형들이 가면 좀 쫓아올란가 몰라도 여기 241권역인 44,000원 강하게 돌파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야, 휴젤이 강하게 상승 이후에 밀리는 듯 했으나 그대로 끌어당깁니다. 여기 보면 눈치챌 수 있어요. 기관외국인 사 들어오는 거 보십시오. 그죠? 기관외국인 사 들어오는 종목들 관심 가져야 돼요. HLB 힘없이 밀립니다. 힘없이 밀려요. 헬릭 스미스 밀립니다.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 관심 끄십시오. 헬릭 스미스, HLB 이런 종목들,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불안한 부분들 떠 안고 있습니다. HLB는 리보세라닙 불안해요. 불안합니다. 삼상 환자에게 3차 대상 환자에게 투여하겠다 했는데 4차 환자한테 투여하겠다라고 슬쩍 바꾸니까 실망 매물 나오고요. HLB. 그죠? 주주들이 광분하고 있습니다. 헬릭 스미스도, 그죠? 뭐 해결된 게 없어요. 위약 부분 해결된 게 없어. 그러니까 밑으로 꼬꾸라집니다. 신라젠도 마찬가지예요. 팩사백이 뭐, 그죠? 뭐 좋은 소식 없어요. 그죠? 안 틀리고 있죠? 여기서 올라간다 그랬습니까? 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상한가 베팅 넣은 거, 팩사백, 신장암에도 임상할 수 있다. 할수 있다. 그게 뭐 대단한 소식입니까? 그죠? 그래서 관심 끄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밑으로 쳐져요. 그죠? 자, 매지원도 슬슬슬슬 밑으로 자꾸 이제 힘없이 자꾸 처지려는 모습 보입니다. HLB 생명과학 밑으로 꼬꾸라집니다. 이제 밑으로 퉁 하고 빠지는 경우 생길 수 있어요. 그죠? 넥라인 무너졌다. 우리 빈스님이 아파서 병원에 있으니까, 확실히 조금 재미는 떨어지네. 질문 막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그죠? 여기 이제 무너졌어요. 은꽁님, 여기 공부했던 거 넥라인 무너졌죠? 밑으로 처지기가 쉽습니다. HLB, HLB 생명과학은 크게 좋게 이야기한 적 없어요. 다만 여기 이렇게 올라탔으니 이제 안 좋은 상황은 좀 벗어나려 하는데 여기를 강하게 지키고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밑으로 처졌으니까 이제 별로 안 좋아집니다. 좋은 이야기 별로 안 나올 것 같아요. 메디톡스도 시원찮습니다. 메디퍼스트 단기 박스권 정도 20일 유지하면 조금 더 상승 추세 이어갈 수 있으나 그러지 못하고 밑도 처지면 33,000원과 여기 37,000원권의 박스권 이룰 가능성이 있다. ABL 바이오 처지네요. 별로입니다. GTVNT 이거 뭐야? 똑같네. 뭐 상승 추세 여기 딱 무너지는 넥라인 나왔죠? 그럼 무너져요. 이거 잘 익혀요, 이거. 이거, 은꽁님. 은꽁님도 집에 붙일래요? 어차피 뭐 동생하고 남편하고 다 같이 방송 듣는 판국에 붙여요, 그러면. 그죠? 이런 거. 자. 이건 넥라인. 그죠? 넥라인. 자. 붙여요 해놓고 안 보내주면 좀 그렇잖아. 그죠? 보내드릴게. 잠깐만요. 카톡 좀 열고요. 무엇이 중요한디? 카톡 여는 거 무엇이 힘들다고? 그죠? 보내드리면 되지. 그죠? 넥라인. 이거보다 아까 그게 더 좋겠다. HLB 생명과학이 훨씬 넥라인 설명하기 조금 더 깔끔하네. 요렇게. 이것도 좀 애매한데 여기를 통과하면서 깨졌다 말씀드려야 조금 더 좋은데 이렇게 합시다. 뭐큰 문제 없어요. 여기도 지지가 좀 있긴 있는데
자, 그럼 하나 더. 그죠? 하나 더. 이렇게 추세선 끌수 있거든요. 여기 무너졌잖아, 이제. 여기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여기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저항받는다고요. 그죠? 요 약간 변형이니까 요렇게 딱 보내드리면 빈츠님도 되게 좋아하고 웅꽁님도 공부가 되겠네. 여기다가 글까지 적어서. 아유, 꼼꼼하다. 아유, 꼼꼼하다. 넥, 라인, 무너, 쉬면서, 하락, 전환, 초입, 이후, 위의 추세선은 저항 역할. 역할 맞지? 글로 적는 거하고 좀 헷갈리더라고. 역할? 역할 아니잖아. 역할? 어, 왜 헷갈려? 왜 헷갈려? 부끄럽게. 그죠? 갑자기 헷갈려. 역할. 역할. 잠깐. 부끄럽네. 역할 맞네. 그래. 그죠? 갑자기 헷갈려. 자. 아이고, 어디더나 이쁘지? 자, 이거 그러면 다시 수정. 하나라도 깔끔하게 해서, 그죠? 알려드리려는 이 정성. 그죠? 그러니까, 응꽁님이 저를 좋아하겠지. 그죠? 방송하면, 오, 예! 이런다. 세율이 저장할래? 야, 세율아. 이야기할 거 있다. 포러비스 날라가네? 재수다, 재수. 알겠지? 다시 보고 이야기할게. 아까 딱 보니까 5% 날라간다. 재수야. 넥라인 무너지면서 하락 전환 초입 이후 위의 추세선은 장애 역할을 합니다. 올라가면 튕겨 내려온다 이거죠. 그죠? 세율이도 오래간만에 그럼 한번 출력해서 그럼 집에다가 붙여놔봐, 다시. 응? 야, 실장님, 휴가 갔냐? 지금 퇴근했겠고. 아휴. 넥라인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넥라인 되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G3BNT도 넥라인 무너진다. 자,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거몇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뭐겠어요? 이렇게 넥라인 무너지면서 추세 이제 무너지려는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트렌드 이룰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도 튕겨 내려오고 올라가도 튕겨 내려오다가 밑으로 이제 하락 추세 잘못하면 전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평선 특히 21, 61이 이렇게 위에 딱 받치는 거 있죠? 하지 마세요, 이거. 강세 무너졌다 딱 생각하면 돼요. 자, 셀리버리도 오리버리하게 이렇게 세게 밀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기 인근에서 안 던지면 다 토해내는 거야. 다 토해내는 거. 세율. 운전한다. 세율. 어저께 이야기했지? 그지? 이런 거 토해내면 안 돼. 매도. 그지? ABL 바이오. 그지? 뭐 틀린 게 뭐가 있어, 여기. 똑같잖아, 이봐봐. 꼬꾸라지면 던져야 된다니까? 알겠지? 자, 셀리버리도 좋은 거다 지나갔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여기 오면 리바운드 한번 정도 나올지 몰라도 이렇게 세게 밀리면 안 돼요. 안 좋은 겁니다. 차익 실현 물량 많이 나온다 이겁니다. 젠벡스도 강력한 상승 추세 무너졌다. 어저께 말씀드렸고, 무너졌네. 그죠? 무너집니다. 이제, 강한 상승 추세는 무너졌어요. 쌈바를 이야기를 좀안 하고 싶은데, 그죠?
기관의 고객님 미친 듯이 사 들어오네. 잘 가라 그러십시오. 잘 가. 행복해. 분식회계하고 하는 그런 회사 하고 싶지 않아요. 그죠? 유한양행도 단기 박스권 정도입니다. 자, 한미약품 힘없고요. 대웅제약 안 좋습니다. 보령제약 이것도. 야, 은꽁님, 그죠? 이거 뭐, 그죠? 매도 시그널이 확실한 게 이제 눈에 자꾸 들어오죠. 60일 무너지면 매도고요. 여기 봐봐. 무너지고 나니까 올라오면 어떻게 된다? 여기 정딱 봤죠? 넥라인 진짜 중요해. 이런 거 절대 하지 마. 아시겠죠? 간단해요, 간단해. 어떤가 하고 이렇게 돌아서는 초입에 이런 데서 하고요. 이렇게 끝까지 사고 팔고 하다가 여기 딱 무너지죠? 하지 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손실 많이 안 봐요. 아시겠습니까, 다른 분들도? 자, 기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 이렇게 추세 돌려내면 관심 가지고요. 20일 인근에서 사야 돼. 이렇게 꼭대기 사면 안 돼. 20일 인근에서 딱 사고요. 사고 팔고 하다가 여기 이렇게 60일 딱 무너지죠? 이제 끝.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간단한 거 하나. 그죠? 지금 몇번 보고 있습니까? 몇 번? 여기 안에서. 그죠? 이것도 그러면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강한 상승 추세 무너졌네. 그죠? 끝. 이제 안 해. 이거 한 적도 없지만. 그죠? 이런 데서는 할수 있다고도 말씀드렸고, 여기가 무너지면서 강세 무너지고, 힘없이 밀리니까 동화 소시어도 이제 좀 별로입니다. 한올 바이오 파마. 그냥 그죠? 두들 맞고 난 이후에 피시피시 하고 있습니다. 자, 펄어비스. 네, 펄어비스. 야, 이거는 비정상적인 거야.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뭐 내가 틀렸다고 말하기는 못한 거야. 이거는 그지? 뭐 이렇게 올라가겠다는데 어떡할 거야? 응? 어떡할 거야? 할수 없지. 그죠? 그러면 지금 사는 건좀 그렇고, 한번 보내주고 눌려주면 사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안 눌려주고 붕붕붕붕 가면 참 그렇지. 뭐처럼? 삼성 SDI처럼 그냥 붕붕붕붕 날라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어쩔 수 없는 거지. 단타치기 좋다. 저장할래요. 이쁘게. 아유. 자, 바이오 핫세븐까지 해봤고요. 방송 끊고 나머지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연휴 시작됐습니다. 지금 벌써 고향으로 가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연휴 동안 가족들 그리고 오래간만에 못 봤던 친구들하고도 좋은 시간들 좀 보내시고요. 화요일날 개장하는데요. 저는 화요일 아침에 일정이 있어서 수요일부터 방송하겠다고 커뮤니티에 남겼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수요일날 만나요. 닥터케이였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채팅란 옆에 네모난 상자 누르시면요. 닥터K에게 자발적 후원도 가능합니다. 추천 방송, 오늘도 주식 기초 강의, 팁 폴더 하고요. 셀트리온, 기술적 분석 폴더 올려놓을 테니까, 은꽁님 시간 많다 했죠? 공부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잘 지내십시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